안녕하세요, 예찬쌤입니다. 우리 친구들, 양감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양감이란 어떤 대상에서 느낄 수 있는 부피와 무게, 덩어리감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를 빵빵하게 넣은 풍선과 비닐봉지는 큰 부피와 가벼운 무게의 양감이 느껴지고요. 반면에 돌, 쇠 등은 부피는 작을지라도 무거운 무게의 양감이 느껴집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비닐봉지를 가지고 큰 부피와 가벼운 무게의 양감이 느껴지는 동물 친구들을 만들어 볼게요. 준비물은 비닐봉지, 가위, 테이프, 색종이, 네임펜 등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비닐봉지에 어떤 동물을 표현할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강아지나 고양이, 토끼도 좋고 동물원이나 수족관에서 볼 수 있는 상어나 사자, 호랑이도 좋아요. 선생님은 백수의 왕, 사자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어떤 동물을 표현할지 정했다면 비닐봉지에 공기를 채우고 입구 부분을 묶어줄게요. 비닐봉지에 공기를 채웠다면 이제 색종이와 네임펜 등으로 그 동물의 특징이 드러나게 꾸며주면 됩니다. 선생님은 일단 눈과 코, 수염, 밑그림을 네임펜으로 그려줬어요. 사자의 갈기는 빨간색 색종이를 잘게 자른 다음 테이프로 붙여서 표현했습니다. 갈색 색종이로 수염도 만들었고요. 검정 비닐봉지를 자르고 뭉친 다음 코도 만들어졌어요. 마지막으로 사자의 눈과 눈썹, 이빨을 만들어주면 비닐봉지로 만든 사자 완성! 선생님 반 친구들이 만든 작품들입니다. 유튜브 친구들도 다양한 동물 친구들을 만들어봐요. 지금까지 비닐봉지를 가지고 동물 친구들을 만들어 보았어요. 우리 친구들도 집에서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더해서 양감이 느껴지는 동물 친구들을 만들어 봅시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